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이어진 탓에 교역 조건은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 공산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7.1% 오른 140.66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그러나 국제유가와 원자재, LNG 가격 등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됐습니다. 특히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88.27로 전년 동월보다 10.1% 급락하며 8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. 수입 금액 지수가 42% 이상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수출 금액 지수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. 한은은 12월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역 조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